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절차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희리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원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당은 대전에서 대선 후보 4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연설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대의원 투표를 실시해서 오늘 저녁에는 충청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청원 기자. 네, 대전 충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군요.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게 상당히 분위기가 가열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선관위의 개회 선언과 함께 조금 전 경선이 시작되는데요. 현장에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긴장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이곳 충무체육관이 약 6천석 규모인데 약 4,500명 정도가 현장을 찾아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각 후보 측 지지자들의 응원전도 뜨거운데요. 가운데 무대를 바라보고 왼편에는 이재명, 오른편에는 안희정, 그리고 맞은편에 문재인 쪽 지지자들이 티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각 후보 캠프 측 관계자들 표정에는 긴장감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추미애 당대표의 인사말이 끝나면 각 후보별로 12분간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이후 1시간 20분 동안 투표가 실시됩니다. 강초환 기자, 호남 지역 경선에 이어서 오늘이 민주당 두 번째 경선인데요. 충청권 경선,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앞서 호남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후보의 대세가 충청에서도 계속될지, 그리고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역전 기회를 잡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특히 안방에서 경선을 치르는 안희정 후보의 성적표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안 후보 측 입장에선 오늘 압승을 거둬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안 후보가 7년 동안 충남 도지사로 재임 중인데다 충청에서 꾸준히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안 후보 측 전망입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서 압승을 발판으로 대세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안 후보의 안방인 충남을 제외한 대전과 충북에서의 지지세를 발판으로 과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세로 평가되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10%대 지지율을 달성해서 선방하겠다는 각오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충청 지역 경선 결과는 언제쯤 발표가 되는 겁니까? 네, 투표가 5시쯤 종료되면 개표가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되고요. 늦어도 7시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SBS 강청환입니다. 강청환 기자가 민주당의 충청권 경선 분위기 현재 합동연설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오늘 충청권 경선 관전 포인트 문재인 대세론 유지되느냐, 안희정 지사가 극적으로 역전의 가능성을 확인하느냐, 뭐 이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뭐 현장 기자는 좀 뭐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좀 전달을 좀 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한 발 떨어진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냉정하게 이 판세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좀 없습니다. 일단 문재인은 여유 있고 안희정은 좀 다급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호남에서 벌어져도 너무 벌어졌어요. 이게 60.2대 20%, 그러니까 60대 20이라는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절대 표수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호남에서 벌어진 표차가 지금 10만 표란 말이에요. 그 정도 되죠? 근데 충청도의 선거인단 전체 수가 지금 1차 기준으로 보면 전체 선거인단의 한 10% 정도 되고요. 이게 종합적으로 3차까지 다 최종 합계를 하면 10% 미만으로 비율이 떨어집니다. 전체 유권자 수는 한 14만 명에서 15만 명, 맥시멈 끌어올려면 이제 15만 명까지도 좀 볼 수가 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한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14만에서 15만 선거인단 중에 한 10만 명 가까이 투표를 한다 손치더라도 안희정 후보가 여기에서 한 표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싹쓸이 압승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전체 표수 10만 표의 표차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다만 안방이다 보니 충청권에서 의미 있는 1등을 할 것이냐, 문재인 대세론을 50% 미만으로 저지할 것이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 대세론을 뒤집기에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후보들 오늘 충청권 경선에 앞서서 어제는 부산에서 텔레비전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열기가 호남 경선에서 워낙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해서인지 토론 열기가 예전보다는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성과 사과 없으면 적폐 세력하고는 전혀 뭐 손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 되시면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하고는 어떤 관계를 또 어떻게 대화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지금 대선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권을 맡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드리는 중에 자유한국당과 연정하겠습니다. 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시기에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하여튼 선거 때라서 하여튼 적폐 세력이니까 그쪽을 이제 지민재수는 비판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 뭐, 우리가 선거 끝난 교체 이후에 국회가 어떻게 끝날 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저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에게 좀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뭐, 네. 특히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통령 되시겠다는 후보가 너무 외교적으로 좀 과도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냐. 네. 그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연정과 사드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민주당 토론회 내내 계속 제기되어왔던 주제인데 역시 지금 10번째인가 9번째인가 그런데 계속 같은 주제가 반복이 되네요. 그 이번 선거가 어느 때 선거보다도 이 특별한 어젠다라고 할까 이런 어떤 이슈가 제기되지 않는 선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이 안희정 후보는 계속 대연정을 두고 이제 뭐 적폐청산이냐 대연정이냐 이걸 두고 이제 계속 논박을 하고 있으니까 별로 이제 관심을 못 끄는 거죠.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2010년도에 그 천안함 폭침이 있었죠. 예. 그때 이른바 이제 안보 담론과 복지 담론이 부딪혔었어요. 결국 이제 복지 담론을 내세운 야당이 이겼었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선거마다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 실종됐다 하더라도 대체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 선거를 관통한 뭐 나름의 어떤 그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처럼 물론 조기 대선이라는 뭐 그런 환경적 요인도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슈가 실종된 선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껏 나오는 게 대연정이 아니냐의 문제. 거의 구도의 문제 아니겠어요? 선거 구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후보들 간의 논쟁이고,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똑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 대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한 걸음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논쟁이 아니라서, 역시 이번 대선은 꼭 뭐 민주당 후보 간의 논쟁뿐만이 아니라 전체 주자들 간에 어떤 무슨 바른 정당이 뭐 약간 이제 주제가 이제 주목할 만한 거 있긴 있었어요. 그런 몇 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이번 선거는 역시 그러한 이슈가 실종된 선거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실종된 선거다. 그런데 지금 짧은 영상 속이지만 김우석 부소장 짧은 네. 영상 속이지만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간파가 돼요.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다 보니까는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가 대연정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뭔가 태도가 모호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둘 다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뭐 공격거리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희정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저거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득이 되기보다는 뭐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수세적인 아젠다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 반면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세적이죠. 왜냐하면 안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사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안보에 대한 불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비해서 안희정 대표는 그 지사는 사실은 그 스스로에게 큰 혜택은 받지 못하는 거죠. 이득이 없는 공격을 하는 건데 저게 결국 저걸 빌물해 가지고 안철수 대 문재인의 대결에서 안철수 그 후보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 전체로는 김이 빠지고 있지만 그 민주당 내에서는 김이 빠지고 있지만 전체 그림에서는 두 가지 주제가 끝까지 대선 때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텔레비전 토론이 이제 거의 막바지죠? 네, 내일 한 번 남았죠. 근데 뭐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대선은 광주에서 시작해서 호남에서 잘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남 경선의 결과가 이게 그 풍향계로서 너무나 큰 풍향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민주당 경선은 열기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저 TV 토론에 어제 영남권도 봐도 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검증에 대한 의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TV 토론회를 통해서는 후 캠프 간의 어떤 열기는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동 없고 열기 없는 TV 토론회는 이제 한 번 더 남았지만 뭐 안 봐도 이 뻔한 것이 뭐 사드와 대연정을 갖든 반복적인 이슈 논쟁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그 TV 토론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TV 토론의 열기도 이제는 뭐 시간이 갈수록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예, 지금 원희룡 기자가 얘기하니까 좀 걱정은 되는데 내일 민주당 후보들 SBS 와서 여기서 토론회 합니다. 또 제가 진행을 맡았는데 이렇게 검증도 안 되고 열기도 없으면. 예, 그러니까 예. 뻔한 그 주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민주당 토론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각본들을 다 대본들을 써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서로 읽잖아요.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딱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대본만 쭉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유권자들이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예, 민주당 대선 후보들, 경선 후보들 네 명이 내일 SBS에 와서 오후 2시부터 합동 텔레비전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토론회이기 때문에 수도권 승부를 앞두고 어쨌든 이재명 안희정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경선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제 이른바 부울경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경선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경선 열기 현장 분위기 어땠을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시민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저 손학규 건재합니다. 저 손학규 반드시 역전 만루 홈런을 때리겠습니다.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겠습니다. 여기 부울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박수선 패권 세력의 집권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함을 결속시킬 위한 후보 대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강력한 후보, 대통합을 완성시킬 유능한 후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후보 선택하면 더 좋은 정권 교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재인을 이길 승부사 누굽니까? 안철수 후보가 연설하는 방법, 목소리 발성 너무 방식을 좀 바꾼 것 같죠?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이제 좀 이제 후보 참모들로부터 힘있게 하라 뭐 이런 이제 조언 들을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전혀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발언의 이 발성이라든지 음성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당혹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연설을 아주 의식한 이제 따로 전문적인 좀 이 뭐 조언을 받은 그런 연설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순학규 후보 같은 경우는 부울경에서부터 극적인 역전 드라마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경선 결과도 안철수 후보가 크게 이겼죠? 화끈하게 밀어줬네요. 뭐 단디할 테니까 화끈하게 밀어달라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여러 차례 중저음을 까는 어떤 사자후를 토했는데 뭐 결과 뭐 보면은 뭐 화끈하게 하여튼 밀어줬습니다. 근데 호남에서 64% 얻었고요. 지금 부울경에서 지금 74%. 이 역시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저는 절대적 수치에 자꾸 집착을 하고 있는 편인데 국민의당 경선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안철수가 1등한 게 뉴스가 아니고 안철수와 안철수 국민의당의 흥행 성적표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 호남에서 9만 명이 몰렸고 부울경에서 11,000명이 모였다라는 이 저는 이 흥행 성적표에다 더 주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전체적인 열기만 놓고 보면 국민의당 분위기 열기 종합적으로 보면 안철수 바람 맞습니다. 이거. 국민의당이 그야말로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이다. 네. 민주당은 등록된 선거인단만 투표할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좀
저 국민의당 경선 흥행이 좀 도움이 될까요? 아, 이게 외연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사실 박지원 대표도 뭐 얘기를 했지만 어찌 됐든 이게 일반 국민들의 샘플에서 와서 와가지고 직접 투표하는 방식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동원의 가능성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동원된 굉장히 경쟁적으로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200만이 넘는 인원으로 귀결됐는데 그 인원이 많아지는 게 무슨 돌풍이 돼가지고 역전의 드라마가 됐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지만 지금은 굉장히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면에선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남에서 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사실 영남 지금 그 지역이 문재인 대표의 텃밭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야권에 있어서는. 지역구도 있었지만 친노그룹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대거 등장, 국회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탄탄한 문재인의 지지기반이었는데 거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반문 정서를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 단초들을 만들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런 분위기가 결국 여론조사라고 하는 걸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틀이 결국 대선 때까지 문재인 대 안철수라고 하는 이 양자 대결을 구도로 끝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제가 드렸던 질문은 각 당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당원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대선 후보 경선 방식으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민에게도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좀 이 경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 경험적으로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수많은 경선과 선거를 옆에서 지켜봤지만 이번에 국민의당 경선처럼 선거인단 명부 없이 경선 치르는 경선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이런 경선 처음이죠. 예. 이건 이번 경선은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이제 그렇죠. 등록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이제 면허증 있으면은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이중 투표 방지하고 그렇게 뭐 한다고 예. 선관위가 또 그렇게 적절한 거니까. 그 1등 공신이 손학규 후보잖아요. 손학규 지사가 고집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도박이었었는데 박지원 의원 말 맞다나 도박이 대박이 된 거죠 지금. 예.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자신의 SNS에 어제 남겼습니다. 경선 끝나고 남긴 글입니다. 당연히 감사하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남은 경선 지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점점 세게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얘기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양측이 상당히 거센 신경전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송영길 문재인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호남은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것은 일종의 보조 타이어격으로 일종의 격려를 해준 게 아니냐라고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 측에서 바로 타이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송영길 본부장의 국민의당 보조 타이어론에 감사드립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 타이어는 투명을 다하여 곧 펑크날 예정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타이어가 얼마 지나지 않아 펑크 날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민의당 타이어입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타이어가 대선 과정에서 펑크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들은 국민의당 보조 타이어로 교체하여 자, 양측의 신경전이 저렇게 거세지고 있는 그 이유 왜냐하면은 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호남에서 압승하고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압승하고 나니까 긴급 여론조사가 하나 실시된 게 있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양자대결을 전제로 한 건데 문재인 대 안철수 이렇게 양자대결을 가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48% 대 42% 그리고 아직 모르겠다는 대답이 10%로 나왔습니다.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대선이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어쨌든 뭐 양강 구도냐 양자 구도냐 다자 구도냐 이 이제 구도가 승패를 가름을 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양자 구도로 될 가능성은 현재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대 가능성도 있고 지금 뭐 김종인 전 대표의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양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60% 이상을 득표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주는 함의가 결국은 이제 다자 구도로 되더라도 나중에 대선일이 가까울수록 양자 구도로 좁혀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아까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그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저 수치가 문재인 캠프 입장에서 보면은 좀 깜짝 놀랐겠어요. 저렇게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를 그동안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말 그대로 이제 가상 여론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 이거 좀 무의미한 대결 여론조사다라고 지금 문 캠프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보수 후보들이 질이 멸멸돼서 없다라는 전제 아래 차기 대선이 조기 대선이 문, 안, 문, 양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뭐 언론의 예측은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죠. 그러나 저렇게 수치가 48대 42로 근접한 저 결과에 대해서는 문재인 캠프 입장에서는 뭐 기분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 절하를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로 간다라는 예측을 하려면 두 가지 변수가 필요했어요. 내적인 말 그대로 이제 내적인 변수와 외적인 변수가 있었는데 내적인 변수는 말 그대로 충분한 자강이 될 때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안철수 바람이 분다면 내적인 변수는 완성돼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외적인 요소는 다 알다시피 이른바 반문 진영의 후보 단일화라는 이제 그런 아주 어렵고 복잡한 방정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뭐 유의미한 가상대견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를. 네, 김은석 부소장은요. 예. 이게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 사실 예측도 중요하지만 호남에서 그 압승을 할 때 메시지가 문재인을 이길 후보라는 말이죠. 그리고 경남에서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의 예측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결국은 양자 대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 부분 이 부분은 이번 그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에서요. 문재인 후보는 현재 민주당에서 대세론을 확인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확장성에 좀 도움을 받았다. 왜냐하면 안희정, 이재명이 좌우를 보강해주는 그렇죠. 그런 날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좀 외로운 질주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이제 호남에서 60% 이상이 나왔는데 두 후보가 지금 민주당의 얘기긴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는 손학규 후보와 박준 후보는 상당히 지지율이 낮았던 후보란 말이죠. 그러한 상대였기 때문에 그 60%의 의미를 좀 폄하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저는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보는데 같은 60%를 하더라도 일단 이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확장성의 한계 뭐 위원회 확장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가 보수와 진보를 양쪽으로 이렇게 아우르는 그러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세 후보로 합치면 60%가 넘는 것이 나중에 대선의 구도가 양자 구도가 될지 다자 구도가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문 후보로서 상당한 그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때는 양자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구도로 볼 때는 안 후보가 상당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 경선이 모두 끝나고 그 두 사람이 모두 승리한다는 전제예요. 그런 대결 구도가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이 패널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바른정당 어제 대통령 후보 확정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낙명필 후보 다른 정당과 다르게 정말 치열한 토론다운 토론 거쳐서 후보를 유승민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혁신가입니다. 바른 정당을 만드신 여러분이 바로 애국의 일인자! 이번 유승민 후보가 바른 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되었습니다. 5월 9일 기피포 감동의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 유승민이 문재인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가 남경필 후보를 63-37%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통령 후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정치인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승민 후보 하면은 보통 정치 금수저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본인이 좋아하지 않죠. 그렇게 불리는 걸 좋아하지 않죠. 소신 있는 경제학자 출신 대선 후보로 불리기를 원하지만 어찌됐든 유승민 후보가 뭐 대구에서 대구 출신이고 그 유명한 아버지 유수호 판사의 대를 이어서 정치를 했다라는 그런 그 평가는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버지보다는 딸 때문에 더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화면에도 어제 전당대회 현장에서도 네, 그 화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저 사람 하고선 금방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네, 네. 아내와 부인과 네, 딸이. 아내와 부인, 딸이죠. 네. 그래서 저 딸 때문에 일약 그 유승민 후보를 국민 장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네요. 네, 지난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서 네.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네. 차만 이미지 때문에 좋았다. 아버지의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요. 예. 네, 실제로 굉장히 성격도 참하다 그러고요. 김우섭 부소장은 유승민 후보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를 돕는 역할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네.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네.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까지 올랐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 원래 그 외모가 수려하고 아까 금수저 얘기도 하셨지만 외모가 수려하고 매너도 좋고 네. 스마트하고 이런 그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지금 지지가 안 나올까라고 하는 수수께끼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손학규 전 대표하고도 지금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개인기가 뛰어난 건 맞는데 팀워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매너에 비해서 감동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아직 뭐 정치를 한 기간은 오래됐지만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선 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뭐 유의미한 성과라기보다는 결국은 다음 도약으로 해서 뭔가 좋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서 기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질문을 많이 했는데 범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유승민 후보는 이런 견해를 밝혔네요. 한국당이 누가 봐도 국민들 보기에 진박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확실히 하고 또 어떤 보수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개혁적 보수의 길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정한다면 그러면 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그분들의 안보관 대북관에 대해서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하지 않고 단일을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다. 조건은 달고 있는데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대나 지금 현실을 감안을 해봤을 때 후보 단일화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일 수밖에 없죠. 정당의 후보가 됐습니다만은 단 자력으로 지금 대통령 될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현실적으로 기자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묻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속사정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4월 18일 이전에는 바른정당이 됐든 유승민 후보가 됐든 단일화에 대한 어떤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4월 18일이 뭐냐? 4월 16일 날 후보 등록을 하고 4월 17일부터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4월 18일까지는 후보를 유지를 해야 각 정당에 주어지는 이른바 대선 선거 보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 바른정당에 배정된 액수가 무려 60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 60억 원이라는 돈을 누군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보조해 주기 전에는 4월 18일 이전에는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은 후보 단일화, 범보수 진영의 이른바 비문연대 후보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요동을 칠 거지만 현실적으로 4월 18일 이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가시화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시화라기보다는 그때까지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선언되기가 그렇죠? 어렵다는 거죠. 우리 단일 후보는 누가 확정됐으면 이렇게 발표는 못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물 밑에서는 이제 엄청난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4월 18일 이전에는 그게 공식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첫 단일화, 연대의 대상으로 꼽는 것은 옛 집이죠. 자유한국당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어제로 대선 주자 경선 후보들 간의 텔레비전 토론회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홍 지사를 겨냥해서 김진태 의원이 날선 공격을 해서 두 사람이 상당히 세게 붙었다고 합니다. 국회 그 위원장, 운영위원장 그 판공비 중 뭐 일부를 집에 갖다 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목돈으로 썼다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때 돈 모은 돈을 썼고 국회의 운영위원장하고 원내대표 할 때 판공비는 내 개인 돈으로 쓰던 돈을 갖다가 정치자금을 그 판공비로 다 정치자금을 썼기 때문에 개인 돈이 남아있습니다. 월급하고 네? 전부. 그걸 집에 갖다 주었다는 소리지 판공비를 갖다 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좀 직접 페이스북에 여기다가 쓰신 글인데요. 예, 예. 그 국회 대책비로 월 4-5천만 원 나옵니다. 네. 그걸 쓰고 그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해서 아마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자꾸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건 내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 예, 예. 그 하여튼. 근데 제가 이 근데 글을 이렇게 쓰시고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죠. 친박 아니라고 그러셨죠. 친박 아니라고 그것도 했죠. 좀 애매한데요. 그 뭐 그거는 하는 건 친박이 없다고 했죠. 좋습니다. 밖에서 이야기가 김 의원님은 친박 팔아서 정치하고 태극기 팔아서 대선 후보 아이고. 나왔다. 결국 목표는 내년 강원도지사가 목표가 아닌가. 강원도지사 하려면 현재 재정신청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이다. 친박을 팔았다. 태극기를 팔았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도록 온몸을 바쳐서 노력했고 그렇게 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생각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지사요? 그럼 제가 이 후보가 되면은 지금 대권을 향해서 가는데 웬 또 강원도지사입니까? 너무나 느닷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물론 다른 후보들하고도 설전이 있었겠습니다만 홍준표, 김진태 두 후보의 저 날선 공방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근데 현재 뭐 홍준표 지사가 좀 여론조사는 앞서가고 있는데 김진태 의원은 어쨌든 친박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가지고 이제 친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 같고 홍 지사가 지난번에 그 판공비 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그 김진태 의원이 아주 파고드는 그런 논쟁으로 보입니다. 예. 네. 김우석 부소장 보기에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다른 후보들은 안 한다 그랬는데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유승민 후보와 후보 단일화 가능할 걸로 보세요? 얘기는 할 수 있죠.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비 보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있지만 결국 끝에 가가지고 10% 미만이면은 보전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바른정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급한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 이쪽에서도 그 한국당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그 뭔가 그 정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립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 그 전체적인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되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 정당의 경선 관련 소식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고수일 팀 유인태 전 의원과의 인터뷰 통해서도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